예나 파이팅 신나게 가는 거야 Everybody 파이팅 파이팅 넘치게 오만복이맨과 보성에서의 마지막 여행 떠나보시죠 우리 모두 파이팅 오만복이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신나게 가는 거야 또 멋진 하루를 또 멋진 오만복을 위해서 파이팅하는 열정이 솟구쳐옵니다 뜨거운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고 다시 한번 또 갑니다 오만복이 파이팅! 렛츠고! 가자! 아침 일찍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시작합니다 오만복이! 미스코리안 여기 다 모였네! 아이고야! 아이고! 나방어이! 바로 걸어라! 싸움해! 짜발로 박네! 지금 사람 쉬시는 거구나! 몇 시에 나오고 있어요? 누님! 7시에! 7시에! 5시 반까지! 5시 반까지? 지금부터 5시 반까지? 응! 의미를 해 떠날 때까지 하시는 거네! 아이고, 매 이제 시작이네! 아이고! 세상에, 텔레비전 나오면 그렇게 또 신나게 해요, 그냥! 제가 신나게! 하이야! 오마버기! 일리야! 둘, 한 잔에! 누님 들이 마친 거에 들어갑니다! 기운 제대로 주고 오셨네요. 아, 예. 다 그런 거지. 자, 아니, 아침이라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쵸, 아침 7시인 거죠? 자, 모님들 하루 시작을 기분 좋게 하셨네요. 뭐야, 이거. 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 짜증나, 다 이거 어머니야지. 어머니야지. 여기 다 있네. 어머니야지. 아이고. 저한테 좀 작더라고요. 아이고. 야 이거 그냥 뽑으되는 거니? 예, 아이고. 어머 이거 이달 말일까지. 이달 말일까지요. 예. 저도 잠시 일손을 보탰습니다. 아 진짜. 선주 어머니 주고. 용돈 주고. 배낼도 주고. 야 어. 아들도 그거. 오. 아니, 사자. 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다시 않게. 네. 건강이 최고예요. 내 방송이나 주고 가. 나 가요. 아이고, 저도. 가요. 가요, 예. 음이. 오른쪽, 왼쪽. 아, 정말 웃음과 에너지는 전 세계 1등이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만복이. 오만복이.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언제나 반겨주시고 즐거워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이곳엔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차반 너무 멋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복입니다. 예. 잠시만. 이 도토리 아니에요, 도토리. 도토리 여기 다람쥐 많아요? 도토리인데? 이거요. 차 씨앗이에요. 차나무 씨앗. 이거 하나 심으시면 차나무 한 그루가 자랍니다. 이 안에 뭐가 있네.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네, 걔가... 아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아우, 아! 아니, 맛봐야 했으니까. 처음에는 고추 같은 맛도 났다가 좀 매운맛도 났다가. 예, 예. 어, 여기 있다. 야, 초보면 이렇게 씨앗을 수확하신대요. 진짜 도토리 같습니다. 먹어야지. 도토리 있는 것 같아. 수거로 먹는 농사는 없더라고요. 아, 근데 아우. 아, 좀 이래 되니 이렇게 힘드네. 아, 목마르고 힘들어. 차를. 예. 들어가시죠. 가시죠. 예. 야, 여기 너무 좋다. 집이. 예. 씨앗을 보니 생각나는 놀이가 있었는데요. 이건 진짜. 아, 공기놀이. 네네. 요건 대학교 요거. 아, 이런 것도 하셨어요? 네. 씨앗을 누가 더 많이 잡나입니다. 나 무서운데 도망가야지. 세 개. 한 명이. 이거 뻑기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어. 설마 아닌. 어머, 어머니 너무 빠르시더라고요. 재치 있으시네. 벌칙 대신 귀한 차를 대접받았는데요. 너무 이쁘다. 귀한 차를 드려요. 이제 어떤 게 제일 귀한 차인가요? 빛깔이. 자, 드시겠습니다. 자, 건배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버리시는 게, 버리시는 게, 잠만 들면 이게 건배하려고 버리시는 게, 죄송합니다. 원샷을 했어도 향긋한 녹차 향은 제대로 느꼈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40년 가까이. 40년. 편지. 네. 그때는. 아, 편지로. 서로 네. 많이 바쁘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호칭을? 어, 키 큰 어린이에게. 키 큰 어린이에게. 편지가요, 이만한 통으로 큰 나예요. 아, 로맨티스트셨네요.
굉장히 예쁜 구름이 떠 있어. 네. 그런데 그걸 사랑하는 네. 네. 누구에게 저에게 네. 주고 싶어 따주고 싶어 이런 대목. 따주고 싶다 구름을. 사랑을 하면 네. 시인이 돼. 시인이 돼. 그죠 그죠 그죠. 아. 공식 녹차 부부로 인정합니다. 예. 아. 녹음 시대가 아닌데 잠깐만 지금. 아이고 매. 이거밖에 안 됐어요. 지금 시간은 시간은 지금 정확한데 오만복이 성공을 위해 특단의 조치 오봉산 등정을 강행했습니다. 아, 우리 칼바위 가는 거죠? 칼바위. 칼바위 가자. 1km. 산을 오르는 건 무척 힘든 일이지만 생각을 비우고 온전히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좋다. 아, 좋아. 이게 등산의 참맛이지, 이게. 오마무기, 자, 세 번 맞이. 탄압대, 다 가자. 오마무기, 화이팅!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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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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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작진은 카메라까지 들고. 담당 PD는 단련이 돼서 잘 따라오는데. 어머, 어머. 기 받는 곳이래. 하하하하. 아, 저 위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거의 열 개가 넘는데. 돌탑들이 있어요. 돌탑 말고도 우와. 특별한 장소가 많았는데요. 근데 이게 산꼭대기야. 야, 지금 여기가요. 풍년이 지나는 곳인데 오봉산이요. 내게 길을 주십시오. 시작. 혼자 놀기에 다리가. 아, 오시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고향인데 예, 예. 옆에 가까이 있어도 네, 네. 와본 줄 처음 오는 거예요, 오늘. 집 받는데 네. 집 받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길을 받아가신 거예요? 직장인으로 예, 하다 보니까 예, 예. 어떤 이제 사회생활 했을 때 예, 예. 이 기회 갖다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예, 예, 예. 성과도 올리고 예, 예, 예. 이렇게 하신 일 다 만상을 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집 받으세요. 자, 오만무기 화이팅! 받은 길을 에너지 삼아 좀 더 올라가면 말이죠. 우와, 이래서 칼바이네. 칼바위는 칼처럼 날카롭게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인데요. 첨예하게 벼려진 모습이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았습니다. 여기에 이연복 셰프님이 오셔가지고 저 칼로 아주 멋진 요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복 형님! 거기서 이연복 셰프님이 오셔 형님 꼭 와주세요! 우리 이거 보이실 것 같아. 보이실까봐. 우와 우와. 야 거대한. 그 안 무너지게 누가 나무를 이렇게 버텨놨네. 아, 저 나무가 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야, 여기. 어우, 기가 흥미적이네. 어두운 동굴을 통해 칼바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와, 크기가 엄청나군요. 이야, 와, 오, 이거 보세요. 와, 와. 장관이었어요. 야, 여기 대단하네. 칼바위의 압도적인 풍광 한가운데. 그 넘치는 기백 안에 들어온 순간 벅차오르는 감동에 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바위 중간에 부처상이 이렇게 바다에 와서 이렇게 탁 트인 전경을 보는 것과 산에 와서 전경을 이렇게 보는 거는 완전히 기분이 틀려요. 오봉산아, 오만복이면의 기운을 받아라. 가자. 아, 이제 산에게 기운을 주고 오신 거예요? 자, 지금 6시 내 고향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봉산의 기운과 오만복이면의 기운을 드립니다. 저도 넘치는 활기 그대로 오만복이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제가 볼게요. 저 거기 잘 거야. 제가 거기 잘 굽니다. 예. 너 누구지 아시겠어요? 티비하고 별로 안 친해가지고. 아, 야, 아직도 안 보셨구나.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쉬시고 저 촬영하세요. 아니요. 괜히 구우신 게 아니네요. 아니요. 자, 맛있게 하나, 형님. 하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배고팠어요, 제가. 예. 마음씨 좋은 두부 덕에 허기를 달랠 수 있었는데요.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원래 잘 싸죠, 제가. 결혼하신 지가 지금 꽤 되신 거네. 결혼한 지가 지금 30년째. 아우. 형수님, 계속 이렇게 가정적이셨어요? 네, 나는 저는 혼자서 사업 다 했거든. 혼자서 다 이루고 혼자 제일 사업. 형님은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99점이요. 아 진짜요? 아 대단하시다. 나 진짜 제가 별명 앞으로 드릴게요. 광주 최수종. 아 최수종. 하이레 아씨한테 잘하잖아. 죄송해요. 그래. 아 내가 진짜 이 맛에 오만복이 합니다. 제가 진짜 다들 반겨주시고 나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 다들 반겨주니까 다 저거 해주시니까. 여러분 덕에 저는 항상 배부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무거우신데 이거를 채우세요.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가세요 어머니. 채우시는 거예요? 해갖고 점심 먹고 가세요. 아 점심 먹고 가셔 지금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놓으면 돼요 어머니? 여기다가 어머니 힘드시면 이거 하나 주세요. 아이고 이거 먹을 거 있어요. 우리 또 있어요. 아이고 흙이 묻어서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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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시원해요? 얼만큼 시원해요? 알만큼 땀만큼 시원해요. 알만큼 땀만큼 시원해요. 아이고 우리 언니 여기 할아버지하고 같이 여기서 사셨어요. 할아버지하고 옛날에 할아버지 어디가 있슈? 산에 가 있죠. 어디가 있어. 우리 막둥이가 6살 먹어서 돌아가셨는데 47년 된 거네. 난 한다고 한 거지 그랬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러셔. 간이 안 좋아갖고. 아 술 좋아하셨구나. 술 아주 푸대가 되어갖고 간이 안 좋게 죽어. 아 진짜 햇빛 되게 뜨거우셨는데. 그런 게 따스럽게 나갔지. 아 백화점 방가 들어간 거 내다도 안 봤어. 추워서 며칠 만에 나오는 거. 아 진짜 아드님이 지금 52? 35세 딸 낳고. 예. 그놈 마음은 한 나이 낳고 그러고는 아들을. 네. 어머니는 아들이요. 52. 오늘은 제가 아들이 아유. 되어드리기로 했는데요. 훔쳐 노래도 불러드리고. 어머니 아신다. 언창참 고동소리 옛님이 어, 어머님 발을 보니까 확실히 신나신 거예요. 박자 타시잖아요. 정말 저희 어머니 같아서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집에 우리 어머니 드리려고 산 건데 네. 이거 어머니 저기 이거 전 또 나가 사면 되니까 네. 이거 맛있게 드세요. 갖고 한 잔. 아니야 아니야 나 나가 또 사면 돼. 양갱이 양갱. 어머니 양갱 좋아하셔? 제가 당근 좋아하나요. 어머니. 언니 맛있어요? 네. 왜? 겁나 맛. 겁나 맛있어요. 언니 건강하셔야 돼요. 네. 100세까지 사셔야 돼, 100세까지! 그때는 제가 양갱 이만큼 사올게요, 양갱! 오늘 건강하세요! 예, 예. 어르신의 배웅을 받고 밖에 나오니 봄비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산이 없다는 게 함정. 아, 아이고, 아이고. 아, 갑자기 비가 온 걸 이렇게. 아, 갈 길도 먼데. 밤도 늦었겠다. 서울 가는 기차를 타러 갔는데요. 선생님, 서울 가는 차가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데 갔다가 가는 없어요? 아니 어떻게든 가야지 어떻게 그래도 집에 가야지. 과연 결과는? 아니 아유 정말 오 아유 고생하셨어요. 성공했습니다. 역시나 저는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아 정말